세도나 렌즈 히터, 모델명은 LHS50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렌즈 앞쪽에 히터처럼 이렇게 붙여놓는 거고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에 간단히 개봉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SB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도나 렌즈 히터의 제품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품 특징의 제일 첫 번째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카메라 렌즈와 망원경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 렌즈 이외에 천체 사진을 촬영할 때 망원경도 차가운 날씨에 이슬이 맺힐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제품의 다른 특징은 실제 제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스펙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고요. 입력을 받는 전원은 DC 5V 2A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팅 레벨은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왼쪽에 히터 기능을 하는 본품이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 기능을 하는 이 선이 하나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히터 기능을 하는 거는 보면은 최대 이 선 길이가 50cm가 되고요. 렌즈 또는 망원경을 이렇게 감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된 선도 좀 길이가 길죠. 전원 공급에 필요한 보조 배터리는 5V 2A. 그러면은 520에서 10W까지 출력이 되는 보조 배터리면 되겠죠. 고속 충전용 배터리가 아닌 일반 배터리여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에는 전원을 켜고 끄는 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히팅 온도는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3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지금 후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후드와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후드를 빼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 렌즈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최대한 렌즈에 히터가 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붙이는 데는 뭐 큰 기술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듯이 그냥 꽉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죠. 조금 작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한다면 한번 조절하고요.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렌즈 돌리는 걸 잘 못할 수 있겠죠. 수동으로 조절이 어려우니까 별사진 촬영할 때는 화각은 넓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무한대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삼각대 고정해 놓고 이 히터 다시 이렇게 감싸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필터 규격 77mm 렌즈인데요. 이것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후드를 장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화각을 제일 넓은 23mm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면 렌즈 앞쪽이 살짝 나왔죠? 그러면 이 앞쪽에다가 이걸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다른 것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별사진이 아닌 일반 촬영에서도 렌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3mm에서 70mm로 하면 렌즈가 좀 안쪽이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약간의 비네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뒤로 해줘야 되겠죠. 추운 겨울에 가지고 다니면 유용할 것 같아요. 밖에 있다가 차 안에 들어가거나 잠깐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앞쪽에 습기가 차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별사진이나 장노출 촬영하는 분 아니어도 이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보조배터리로 연결한다면 선은 가방이나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거나 그리고 스냅 촬영을 하고 다닌다면 보조배터리와 이 선은 옷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다니면 되겠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후드를 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약간의 차각막이 형성이 돼서 후드 역할처럼 크진 않지만 그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렌즈 주변부를 가려서 비네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액정만 보고 촬영한다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뷰파인더를 보거나 앞쪽을 보고 확인을 해서 너무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좀 뒤로 이렇게 빼서 히터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온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리모컨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리모컨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히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볼게요. 제일 먼저 하이에 먼저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미들로 이렇게 불이 켜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로우,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하이로 이렇게 켜지고요. 그래서 이 버튼 하나 가지고 모든 동작을 할 수 있고요. 우선 제일 낮은 로우부터 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히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아주 살짝 지금 온도가 느껴지는데요. 안에 열선의 온도가 벌써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로우 상태로 이렇게 켜져 있고요. 비접촉으로 온도계 잠깐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34.6도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따뜻하게 지금 느껴지는 부위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1도가 나오네요. 이번엔 미들 상태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 본 다음에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30초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38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지금 외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렌즈를 감싸고 있다면은 열 방출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다시 감싸놓은 상태로 제일 높은 하이 온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에도 30초에서 1분 사이로 좀 놔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40초 정도 지났고요.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42.3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고 있어 보면 겨울용 손난로 그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도나 렌즈 히터, 모델명 세도나 LHS50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